앞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팔리는 탄산음료에는 탄산음료가 비만과 당뇨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처음 추진되는 이번 조치에 대해 코카콜라 등 음료 회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재훈 특파원입니다. 성인 3명 가운데 1명이 비만인 미국에서 비만은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콜라 등 탄산음료가 비만의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미 캘리포니아주는 탄산음료에 건강 경고 문구를 넣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 정부가 마련해 의회에 제출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탄산음료 용기에 비만과 당뇨, 충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문을 붙이는 것.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탄산음료 공급 기계에 이 문구를 부착해야 하며 음식점에서는 메뉴판에 이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담배에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The state of California and the beverage industry have an absolute responsibility to take steps to inform consumers of the adverse health impacts of sweetened beverages.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6년 공립학교에서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를 모두 퇴출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등 음료 회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뇨나 비만의 원인은 다양한데 탄산음료만 비만과 당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I think parents know the risks that they're giving to their kids. We've all had soda our whole life. I don't think it'll change the way people view soda. 미국에서 탄산음료의 설탕이 점점 좁아지고 있지만 경고 문구까지 부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정재훈입니다.